핸드폰 꺼놔요. 제발 날 찾지 말아줘.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도 어쩔 수 없어.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. 쉬지 않고 빛났던 꿈 같은 마이유. 이리저리 치고 도망가질 때쯤 지쳤어. 나 미쳤어. 나 갈 거야. 나 믿겨. I fly away. '빨간사춘기'라는 가수의 여행이라는 곡이었습니다. 최근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계실까요? 여행 좋죠. 최근에 엔화가 떨어져가지고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제 주변에도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일본 가면은 유명한데 요즘 가는 라멘 그리고 야끼니쿠 아니면 온천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. 언젠가는 가보고 싶은 그런 나라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행 얘기를 왜 하냐면 며칠 전에 새해였잖아요. 새해 이제 한 해가 바뀌면서 저도 올 한 해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적어보면서 좀 당차게 시작을 해봤어요. 근데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금주였거든요.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
딱 보름 버텼습니다. 네, 보름 동안 열심히 이제 술 안 마시면서 버텼었는데 결국에는 그 끌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. 이런 것도 있고 공부도 해야 하고 싶은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를 적고 있었는데 그리고 올해부터 행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사람이 참 감사한 게 새해 들었던 그 설렘과 당참은 어디 가고 이제 다시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재미없다, 지루하다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럴 때마다 이런 소리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. 하, 죽겠네. 자, 다음 곡은 저와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힘 빠지는 죽겠네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너무 좋아 죽겠네로 바꿔드리는 그런 곡입니다. 다음 곡 10cm의 곡이고요. 죽겠네 들려드릴게요. 어떻게 해요?
하나씩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하나씩 불러주자면 영어네요. 제가 약한 게 영어인데 레니의 핑크 스카이스 G Easy Halsey Him and I 라는 곡인데 제가 팝은 안타깝게도 많이 부르지가 않아요. 제가 아는 곡 몇 곡만 부르는 스타일이어서 이 곡은 제가 이 공연 끝나고도 한번 틀어드리고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공연 때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해요. 그리고 Way Back Home 쇼의 노래랑 쿨의 아로하 신청을 해주셨는데요. 둘 다 들어는 봤는데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곡은 아로하거든요. 어디서 신청하셨죠? 아 네. 아로하가 그 조성석 씨 버전도 있죠. 그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. 제 쿨 버전은 알긴 하는데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쿨의 아로하를 커버하신 조정석 씨 버전의 아로하 드릴게요. 아 그리고 웨이백홈은 끝나고 제 매장에서 한 번 더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지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
변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Your light of my life You'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있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 시간 속 나나나나나는 이 노래 맞죠? 불러주세요. 다음에 오시면 진짜 열심히 연습해서 한번 불러드릴게요. 죄송해요. 네. 신청곡이 오늘 많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나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여기 왔었는데 술 먹으러 놀러 왔었거든요. 아 금요일이 아니었어요. 토요일이었는데 그 토요일에 저희 클라비스 아티스트 중에 김루쿠 씨라고 흥이 많고 재즈를 좋아하는 기타 그리고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연주자분이신데 내일 아마 이 시간에 계실 거거든요.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내일 한번 더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다음 주 토요일 날 왔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신청곡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.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지금 두 분 앉아계신 이 테이블에 아마 친구분들이었던 것 같아요. 남자분 여섯이서 오셔서 맥주 1차를 먼저 하시고 맥주 마시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앞에서 루꼬 형이 재즈 막 연주하다가 노래가 너무 연주가 너무 좋았나봐요. 그래서 우리 가요도 좀 불러달라고 이제 몇 곡 신청을 해주셨거든요. 근데 오늘처럼 아 안타깝게도 모르겠네요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첫 번째 컷 당하고 두 번째 컷 당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신 분들도 아 불러줄 때까지 한다 그 마인드로 한 종이에 여섯 일곱 곡을 한 번에 써서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불러주셨거든요.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 모습이 진짜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.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같은 연주자들은 이제 우리 제가 준비한 곡들을 불러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제 관객분들이 함께 아 이거 불러주세요 저거 불러주세요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거든요.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주변에 감사합니다. 주변에 요리 잘하시는 분들 한 분씩은 계시잖아요. 근데 그분한테 야 너 요리 잘한다며 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너 한번 해주라. 그럼 서로 윈윈이에요. 요리 잘하는 친구는 그 요리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 신청해준 그 친구는 먹을 수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근데 더 즐거운 건 요리를 해주고 나서 그걸 먹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볼 때가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고 같은 맥락이에요. 신청곡을 해주셨을 때 주셨을 때 제가 불렀을 때 좋아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매우 보람차고 감동적인 일이랍니다. 얘기가 길었죠. 그래서 다음 곡은 그때 신청받았던 곡들 중에 이 가수의 곡을 많이 시청해주셔서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. 그 가수의 이름은 하림이라는 가수고요. 그 하림의 가수는 네, 닭고기 하는 분이 많은데 가수 중에 연주하시는 분들
행복하게 계십니다. 담백한 그 치킨처럼 담백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. 네, 아무튼 그런 분인데 그분의 곡을 그때 신청해주셨던 분이 한 곡들 많이 신청해주셔서 유명한 곡 하나와 제가 좋아하는 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곡 설명을 잠깐만 하자면 이런 상황을 상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느 한 커플이 이제 연애의 막을 내리고 이별을 공항에서 맞게 되었거든요. 그 공항에서 한 사람은 그 한 연인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비행기에 탄 한 사람은 땅에 남아있는 그 연인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두 곡 연속해서 들려드릴게요. 들려드릴 곡 첫 곡은 하림의 출국이라는 곡이고요. 그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보혜성사라는 곡입니다. 들려드리겠습니다. 너의 가족 멀리서 손을 들어주
그래도 나를 믿는
이고 이제 널 원망해 왜 날 버리지 않았었니 무너 터진 나의 가슴은 그냥 무시하지 그랬니 주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1월 6일 날 추모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김광석 씨 노래 중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곡을 잘 부를 수 있을지 제가 확신이 없어서 다른 곡으로 대체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잊어야 한다는 마음
지금까지 백지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